그래서 그 쌍방에 대화 때 결국은 부모님 쪽의 하살이 좀더 크죠. 더큰 영향 미치고 더 노력하고요. 아이들은 그러면 부모님한테로 딸려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보면,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기술이에요. 사실 이 대화의 기술은 보면 어른들도 이렇게 하면 더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체면을 살려줘야 돼요. 넌또 숙제도 안 했니? 그러면은 뭐 체면하고 거리가 멀죠. 그럼 체면을 살려주는 대화가 어떤 거예요? 아유, 이게 착한 애가 오늘 실수했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엄청난 그게 그거라니까요. 왜냐, 너는 잘할 수 있는 애야 하는 긍정적 기대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게 약아가지고 2학년 때 일단 거짓말을 잘했어요. 숙제했니? 그럼 네. 그럼 너 가지고 올래? 그러면 아차차차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 너또 거짓말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걔는 당황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면서도 속아주죠. 그래? 엄마 조금만 하고 빨리 갖고 와. 왜냐면 제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고칠 일도 만무하고 2학년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거짓말인 거 알아도 얼굴 체면 살려주는 게더 나아요. 그럼 착한 아이로 더갈 수가 있죠. 체면을 살려야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가 말 삼키기 아까. 특히 제가 그때 막 걱정이 많은 부모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튀어내잖아요. 어떤 경우 입을 딱 다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떨 때 다물어야 되느냐. 우리가 보면 가끔 이것도 시키고 싶고 저것도 시키고 싶고 막 그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부터 다물냐면은 아이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부터 다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닦아라 이런 건좀 쉽게 될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하면 잘했다를 할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아이가 정말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하는 걸 바로 끊어라 그러면 빨리 끊어지냐고 그게. 아이가 실행하기 어려운 것부터 자꾸 주문을 하면은 엄청 힘들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해야 될 것들은 천천히 조금씩만 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몰아가시고 즉각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빨리빨리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하시면 줄어들어요, 잔소리할 게.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세번 정도 야단 쳤는데 계속되는 거는요, 강도를 올린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를 이유를 밝혀야 돼요. 한 번은 때리고 한 번은 얼르고 이렇게 해도 이게 그대로야.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얘가 아직 준비가 덜돼 있거나, 내가 너무 과도한 걸 요구했거나, 하여튼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히기 전까지 막 몰아치면은 부작용만 생깁니다. 한세 번쯤 이렇게 해보고 안될 때는 시키고 야단칠 게 아니라 막 엄마가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돼. 그때부터 탐정이 되셔야 탐정이. 왜 그럴까? 얘가 왜 이걸 못할까? 이게 이 나이 때 정상적인 걸까? 사실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길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탐정이 되는 순간은 말이 싹 없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아, 내가 또 분석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럼 어머니는 조용해지면서 냉철한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세번 똑같이 야단쳤는데 안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삼키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대화의 청신호 적신호인데 어느 순간 이 대화만 슬슬슬 피한다든지 못 들은 척 한다든지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신호인 거예요. 청신호는 뭐냐? 아이가 자발적으로 술술술 불어요. 자기 힘들었던 걸 특히.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랑 나랑 대화를 하고 나면 나도 기분이 좋고 개운해지는 느낌. 그런 경우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잘 보시라고 대부분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평소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아요. 충격적이라서 물론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서 사소한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분위기라면 단서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건 굉장한 아이 입장에서 보호 요인입니다. 요즘 같이 되게 위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의 적신호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른들 잘못할 때가 많아요. 헛짚을 때 너무 많고. 아이, 미안하다 그러세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항상 미안하다는 건 아니지만 빨리 미안하다 그러면 아이하고 대등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이도 역시 잘못했을 때 빨리 미안하다 그래요. 그 매를 버는 행동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잘못하면 아 잘못했다 엄마가 왜 그랬지 그러고 빨리 하시면 같이 막 웃고 그래요 아이들도. 그 유머도 생기고.